지금까지 이런 연극은 없었다. 이건 연극인가? 리얼한 연인들의 말싸움인가? 아하. 렁스 명장면 탑 3. 그중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만나보시죠. 보시죠. 아기? 숨쉬어. 아기라고?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고. 미래에 대해서?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. 그래, 지구 조금 덜 아니, 슬퍼. 예, 그래.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. 그래. 나 때문에 당황했네. 아니, 당황한 거 아니야. 네가 하려고 했잖아. 아니? 네가 할 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. 그래, 뭐든 나 준비됐어. 얘기해보자, 그래. 몇 주 전에 네가 나무 심겠다고 했잖아. 기억나? 나는 기억해. 나무를 몇 그루쯤 심어야 아이 가는 것에 대응할 수 있을지. 어? 다시 자야죠. 비행으로 치면 런던에서 뉴욕까지 몇 번을 왕복해야 그만큼 탄소량이 발생할지 계산해봤어. 나는 2550. 내가 7년간 매일같이 뉴욕을 왔다 갔다 해도 아이 갖는 것보다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이 적어. 만 톤이라고. 이산화탄소가 만 톤. 에펠탑 무게야. 내가 에펠탑을 낳는 거라고. 그렇죠. 전에는 고민이라는 게 우리가 저 어디 갈래? 뭐 동물원 갈래? 클럽 갈래? 이런 거였잖아. 아직도 그래. 언제 가니? 오늘 봐. 이동. 아, 이동. 근데 출석해. 아, 술. 좋아. 아, 간 거예요? 그리웠다! 벌써? 클럽 갔어요, 클럽. 아, 뭐? 그리웠다고 했어! 외출 말이야! 외출! 아니, 반주도 없네요. 너무 지루할 거야! 집에서 막 TV 보고! TV! 보자고! 여기 엄청 찐거렸다! 안 들려! 안 들려! 안 들려. 야. 우와. 우와. 정말 다시 보지만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. 진짜로. 진짜 쉴새 없이 대사가 쏟아지고 끊임없는 호흡에 순간적인 공간 이동에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어떤 장치에 두 배우의 힘으로서 이끌어가는 게 여기까지도 느껴지는데요. 맞아요. 지금 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아, 지금 첫 장면인데 아까 처음 대화에서 이제 쇼핑을 하다가 남자가 아이를 가져보는 게 어때? 여자한테 질문을 했는데 여자가 아기라는 말로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에요. 저게 지금 첫 시작이죠? 네, 첫 시작이에요. 네, 네. 네, 그래서 거기서 정말 계속 여기 이게 맞는 건지 너 이런 말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갑자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토론이 시작되는 장면이죠. 네. 아하. 아니 뭐 저는 굉장히 그 매력적이었던 게 순간이동. 아니 클럽 장면이 정말 별다른 변화 없이 아무것도 없이 클럽 갈 때 클럽에 왔어. 그리고 반주도 없고 음악도 없이 두 분이서 온전히 그 클럽에 있는 연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.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아니요. 그냥 보고 싶었는데. 우리 네. 클럽 갈까? 아. 잘하시네. 잘하시네. 이분의 또 무용전공이시라 춤에 또 일가견이. 이 장면을 정말 귀엽고 사람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는 장면 중에 하나래요. 어떠세요? 무대 위에서는? 모르겠어요.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렇게 하시고? 아니 연습실에서 진짜 너무 창피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. 근데 다들 얼굴이 시뻘개져서 하더라고요. 귀가 빨개지면서 막 네. 창피한데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에라 모르겠다 그냥 했는데 아니 이런 깨알 웃음 포인트들이 극 중에 좀 있잖아요. 네네. 동아 씨는 어떤 포인트가 가장 뭔가 사람들이 재밌게 느낄 것 같나요? 그렇게 상황이 말로써 바뀌는 포인트가 있어요. 네.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이게 뭐야? 하면 K. 예? 그러면 그 다음 날이든지 뭐 다다음 날이 그 상황이 바뀌는 네네. 게 갑자기 뭐야 하면서도 이해하게 되는 그 장면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또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준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관객들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, 네. 그렇죠. 계속 집중하고 배우들.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. 가고. 네. 맞아요. 한눈 팔면 어디야? 막 하는 네,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맞아요. 어떠세요? 두 분이 생각하는 어떤 캐릭터로서의 어떤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? 네. 어떻게 잡으셨는지 스스로를. 사실 근데 저는 되게 여리다고 생각했어요. 여리면. 네, 원래는. 근데 그거의 발현이 이제
나 여려요 이게 아니라, 나 여린 거 안 보여줄 거야가 생기는 여자이지 않을까? 이런. 아, 그러니까 강함 속에서 느껴지는 여림이 더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. 인간 류현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저는 여린 걸 드러내는 사람이죠. 아, 처음 알았네요. 저 여려요. 나 아껴주세요. 나 상처 잘 받아요. 추워요. 사랑해주세요. 근데 저는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맞아, 솔직함은. 맞아. 네. 동아 씨는 어떠세요? 남자의 캐릭터. 여자를 이해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갖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알고 싶고 이 여자에 대해서 뭐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되게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네. 그런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. 두 분이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하시는 것만 봐도 되게 그 캐릭터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진짜로. 그러니까 방금 뭐 현경 씨도 뭐 아니라고는 하셨는데 굉장히 조금 극 속의 여주인공 캐릭터와 저는 되게 싱크로율이 맞아요.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녹화 딱 끝나면 싸우기 시작하는 건가요, 그럼? 내가 그 대답 하려고 그랬잖아. 막 아니 그렇다면 연기하실 때 이 여자의 되게 잘하시죠.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. 아, 욕심 있으세요. 연기에도 욕심 있어요. 쎄는 대사 누가 아니 잘하죠.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오더라.